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시나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나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충전소 지미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의 구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구조가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바로 저장식, 자아의식, 그리고 요별 경식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저장식의 기능과 원리,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자아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광스님의 책 단단한 마음 공부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이 중에서 최대한 어려운 내용은 조금 빼고 쉬운 내용 위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나누어 볼게요. 먼저 자아의식이란 뭐냐면 나에 대한 의식을 말합니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인식을 말하는데요. 이 자아의식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저장식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저장식이 우리의 모든 경험이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 모든 경험에 의해서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 대한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너는 되게 못났어, 못생겼어 라는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나는 못난 사람이다 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죠. 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나는 노력해도 실패하는 사람이다,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자아의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자아의식과 저장식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저장식과 마찬가지로 이 자아식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의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단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찍으면 딱 봤을 때 뭐 먼저 확인하나요? 그렇죠. 자기 얼굴 먼저 확인하죠. 자기가 잘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나왔든 안 나왔든 내가 잘 나온 사진을 저장하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아의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났던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그 뾰루지가 굉장히 이따만하게 커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왠지 사람들이 나의 이 뾰루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웃으면 이 나를 보고 웃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작은 트러블이 나의 이미지를 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왠지 나만 쳐다보는 것 같다거나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웃으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바로 이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자아의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아의식은 네 가지의 번뇌를 가져온다고 말하는데요. 즉 자아의식이 작동하면 네 가지 괴로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요, 악연, 아애, 아만, 아치입니다. 먼저 악연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견해, 나에 대한 이미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다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이미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바로 악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든 이 이미지가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으면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하면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에 어떤 손상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이미지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괴로워질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 이미지라는 것은 본래에 있는 본래 물건을 본딴 거잖아요. 즉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라 그 본래 물건을 묘사한 거죠. 즉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그 이미지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죠. 근데 그 이미지에 자꾸 내가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이미지대로만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아에라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것만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항상 나 그리고 너를 구분하죠. 그리고 나의 것, 너의 것을 구분하잖아요. 이 아이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것에 나의 것이라는 소유권을 투사하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각각 다른 사람이고 함께 어떤 시간과 좋은 것을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을 나의 친구 또는 내 애인, 내 사람이라고 소유권을 투사하는 순간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내 거니까요. 그러면 자꾸 내 것에 대한 사랑을 쏟고 그만큼 기대를 하고 상대방이 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괴로워지는 거죠. 세 번째 아만은요, 자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나에 대한 우월감을 아만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만인 거죠. 그런데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월감이라는 것은 자세히 따져보면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우월감을 갖고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면에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걸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가난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가난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열등감이 강했을 때 오히려 우월감도 강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열등감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그래도 더 못 사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내가 뭔가 안도감과 우월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월감을 갖는 사람들은 그 안에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월감은 열등감의 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월감을 갖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근데 조금 나의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소형차를 샀다고 해봅시다. 내가 소형차를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너 차 왜 그런 거 샀어? 라고 말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하지만 내가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차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컨드카로 소형차를 하나 샀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똑같이 야, 너 왜 그 차 샀냐? 라고 물어보면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냥 나 이거 하나 더 필요해서 샀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똑같은 걸 똑같이 얘기했는데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우월감과 열등감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의 아치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감정이나 힘든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깊은 감정이나 어떤 좋은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이런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그 나에게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나와 내 감정은 별개예요. 감정은 잠깐 나에게 찾아왔다가 떠나가는 손님이라고 얘기했죠. 생각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잠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과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 감정과 생각의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겠죠. 그나마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이 자주 일어나면 괜찮은데, 사실 우리의 뇌 시스템은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의 뇌의 기본 상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인데, 끊임없이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예측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진화하다 보니까 계속 미래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거를 자꾸 떠올려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화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내가 요즘 되게 괴롭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나의 자아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즉 나의 어떤 이미지에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나의 것, 나의 소유권에 집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나의 어떤 괴로움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자아의식의 기능과 특징을 잘 살펴보면 결국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것이 나의 이미지에 잘 맞을까? 저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피해가 될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들 자기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란 사실 객관적일 수가 없죠. 나라는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른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마음의 구조 제2탄 자아의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나는 나의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구조 3탄 도별 경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지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